고기는 누가 구울 거야? 내가 구울게. 여보, 가족 사랑이 뭐예요, 근데? 가족 사랑이 뭐야? 명호가 준 거? 뭐? 아, 그게 명호가 준 게야? 그 두 개. 뭔데? 이름 있잖아. 뭐야? 뭐 체납 증명서 해가지고. 어? 체납? 뭐 체납했어? 응? 아이고 머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명명. 뭐 체납을 했어? 그 안에다가. 보여줘봐. 뭔데? 아우 그죠? 내가 진짜 우리 정명호 때문에. 무슨 말이야? 너무 흔히 있는 일이라. 안 제때 안 낸 거야? 뭐야? 체납 증명서네 그게. 뭐라고요? 명호 이거 한 거 봐라. 체납관리공단.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였다가 연체금? 응? 얘 왜 이렇게 콧대리 그리고 좀 내역을 쓴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가족 사랑세 환급 내역 안내. 항상 자식 발전과 성장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 어버이날이라고. 어머어머 가족의 따뜻한 포옹이 집행될 수 있대. 대박이다. 이 돈 안 받으면 포옹해준대. 야 센스. 나도 체납되고 싶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부모님이 세금 뭘 안 내셨나? 그래서 글을 싸게 만들었다는데. 네, 속게. 깜짝 놀라서 봤는데. 아니 누가 저 안 좀 봐. 안 돼 안 돼. 나는 그래서 그게 어 그러니까 뭔가 했어. 어? 꽃이 왔네? 이 꽃을 보내왔어. 어버이날이라고? 아 꽃 센스. 누가? 아. 로맨티스트 뭘? 명호. 오 정명호구만 이것도. 어머 꽃 이거 아니고 아니. 정명호구만. 아버진 좋아하시고. 네. 메리 어버이날입니다. 아, 나 진짜 최고다. 엄마 근데 피오니다 피오니 자기야. 너무 이쁘다 엄마 근데. 어 예쁜 거 보내셨다. 이렇게 촬영한다니까. 한번 퍼포먼스였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조이야, 조이 밥 먹자. 갈치 먹어봐 이거. 응. 명호 오빠 어제 그거 먹고 간 거야? 응. 진짜 넉살도 좋아. 여기 와서 다 얻어 먹고 가고. 진짜 넉살 좋다. 네. 나는 이모들이 와서 너무 좋겠다. 엄마는 안 줄게. 배고파서 먹어야 돼. 응. 네. 어, 안 돼, 그거 만지면. 조이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내 엉덩이에 그냥 때리지 마. 너가 그 말 잘 들어야지. 당돌하다. 너 우리 엄마 아빠 있어 지금. 엄마한테 안 진다. 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릴 거야.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우리 엄마 아빠요.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똑같네. 어 조이 세다. 조이 말이 맞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이 최고. 봐봐, 할아버지가 내 말 맞자 그랬지? 봐봐. 야, 엄마만큼 세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의 한 다섯 배는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정말. 얘 아까 막 연기했어, 엄마. 자기 아빠랑 똑같아. 아빠랑 똑같아. 아니야. 그것도 싫어해? 되게 싫은가 보다. 어? 남편 등장? 응? 야, 딱 저 타이밍에 들어오네. 아니야. 아, 이리 와. 넉살, 넉살, 와. 아, 댓글 봐. 이거 봐. 아빠, 나. 너 가. 잘 가. 응. 아빠, 빠 가는데요? 응. 사랑해요.
뭐야? 어?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어머니 저 그냥 집이네요. 네. 진짜 친엄마처럼 하네. 네. 옆집 왔다 가듯이 그냥 저렇게 잠옷 차림으로 와서 또 잠옷 차림으로 애 데리고 가고. 아니 그래도 너무했다요. 아니, 그 정도로 편하다는 얘기죠. 철딱선이가 없어요. 뭐 자주 다니니까 또 이제 어떻게 서로 지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왔냐 웃어. 감옥 가는가 보다. 오. 그런 식이죠. 아이고. 그냥 뭐 본인 집 드나들 듯이 그냥 왔다 갔다 가서 밥도 먹고. 진짜 대박이다. 가서 어떤 날은 뭐 낮잠 자고 있다가도 오고. 그 눈치를 하나도 안 봐요. 넉살이 좋죠. 완전 편한 사이구나. 더울 때 우통도 먹고 있겠는데? 아유. 어우. 살 것 같네. 나 진짜. 아유, 어쩌다가 정조이가 생겨가지고. 아니, 나 임신했다 그랬을 때 엄청 울었다며, 아빠. 속상해가지고. 어디서? 집에 와갖고 여기서? 어머머. 그냥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저기로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를 못 느꼈어. 어머. 시어머니도 연기자고래다 보니까. 평범하고랜 그러고랜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결혼한다고 딱 하더니 표정이 조금 착잡해 보이시네. 갑자기 결혼 시켜놓고 딱 나니까는 세상에 명언을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 못을 박을 줄 알아 형광등을 가를 줄 알아. 아 그래?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런 거는 못하지만 이제 착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치 착하니까는 아 그럼 됐지. 나 딱 그거야. 너는 성질 입구랜데 그치 그 뜻 다 받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찾아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빠는 처음에 명호 오빠랑 처음 대면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 왜? 아빠가 3주인가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내가 열애설과 동시에 결혼설이 같이 났었고. 아이고 너무 힘드셨겠다. 아 맞아요. 아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들은 거죠. 소리. 뭐 결혼을 한다는 둥 막 그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김수미 씨 이제 아드님하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처음 만나고 와서 엄마 나 이렇게 해서 그 김수미 쌤. 그분 아드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를 막 꼬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나한테, 저는 다 얘기하거든요. 저희 엄마랑 친구가 돼서. 그래? 어떤데? 나이가 많아. 나이 들어 보여. 막 이랬어요. 나이 차 얼마나? 9살 차이 나요. 아.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이제 알고 계셨고. 아빠는 당연히 모르고. 아빠는 당연히 그때 또 출장 가 계셨고. 출장을 좀 길게 가 계셨고. 그래, 전화로. 근데 만난 지. 근데 전화로 뭐 굳이 내가 이 남자랑 굳이, 얼마나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지. 난 딱 봐도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있구나. 남자를 굳이 아빠한테 소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제 결혼설과 열애설이 동시에 난 거예요. 어머머. 아니 차근차근이나야지 이게 갑자기 열애설과 결혼설이 동시에 나서.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기사를 보시고 결혼 기사를 네.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열애설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바빠. 속도에 봐. 네. 이쪽은 뭐가 되게 빨랐네. 너무 빨랐어요. 조이가 큰일 했네. 아빠 주변 지인들이 연락이 왔다 그랬나? 그치 아빠? 나는 그거 모르니까. 모르는 일인데 니네가 어떻게 더 빨리 아냐 나보다. 아빠가 모르는 게. 화해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엄마한테 했었지. 서울로 일단 올라갔던 거지. 그때는 아마 내가 임신한 거를 아예 몰랐을 때였고 전혀 몰랐었지. 와서 왔는데 아빠가 이 집에서 이렇게 딱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빠 기억나? 아빠가 이렇게 막 짐 들고 캐리어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명호 오빠는 여기서 아마 잠옷 입고 TV 보고 있었을 거야. 와. 근데 아빠가 명호 오빠 보고 90도로 인사했다고. 아빠가 이렇게 해갖고 명호 오빠가 오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명호 오빠 아니 아빠가 아 예 안녕하세요 이랬잖아 아빠가. 그 처음 만난 거 처음 만난 걸 거 아니야. 첫 만남일 거 아니야. 대박이다. 첫 만남을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와. 예. 네. 그때 따님이 거실에서 따님이 그렇다면 진짜 코미디다 이거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똑같은 상황이면 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나가 그쵸, 어디라고 도망가겠다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보통의 네? 아빠. 어. 여기가 어디라고 봐서 이럴 거 아니야. 아니야 다 키면 또 그렇게 못해. 근데 일단 그 상황에서 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어. 아니지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근데 아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구나. 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지 따라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 이거 난감하구나.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럴까 봐. 딸이 또 힘들까 봐. 맞아요. 봤는데 너무 늙어서. 어떤 아저씨가 딸 남겨놨어. 엄마는 계속 웃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이 집안에서 눈물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빠 우시는 거를. 아직도 슬퍼요 뭐? 뭐 또 오셔?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다 지나갔는데 뭐가 슬퍼. 건물까지 한다 이제. 눈물 건물. 눈물 건물 다 짜고 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희 아빠 저 시집 안 보내신다 그랬었어요. 그런 아빠인데 나도 모르는 남자랑 갑자기 그쵸. 결혼 발표를 하니 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남자랑 결혼을 한다니까. 그렇지. 딱 왔는데 웬 나이 많은 남자가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되게 놀랬지. 그럼 설마도 했었지 사실. 설마 이 사람일까. 근데 인사를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나 비리 이렇게 오니까 그 남자구나 우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설마가 역시였구나. 그리고 사귀고 있던 사람하고 헤매는 그 느낌이 이렇게 올 텐데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치. 뭔가 이렇게 막히는 기분이고 어. 느낌이고 막 그랬던 거지. 뒤통수 맞은 거지 딸한테. 아닌 밤중에 홍두 깨냐 하는 시기지. 오. 충격의 연속. 근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그 소리만 딱 들으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사실. 그렇지. 속상하셨겠다. 매체로 확인하고. 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허락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고 여수로 다시 갔죠. 아이고 섭섭하니까. 바로 가신 거네 이게 여수로. 예. 어머님은 예. 아무 말 없이 제 결혼 소식 때문에 잠깐 오셨다가 그래서 아시고 나서 그냥 저랑도 대화도 없었어요. 그럼 그냥 가셨어요. 충격이 너무 크니까 예. 가시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지금 명호가 승낙 받으려고 여수까지 쫓아온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 여수에 가지 않았어? 안 오고 아니 못 온 거지. 뭐 위치나 뭐 그런 걸 다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그 승낙버도 오겠다 그래서 올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하고. 뭐 올 필요도 없었지 사실. 멍하셨을 거야. 네. 할 말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원의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자는 얘기 그 나왔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결혼 그 사람하고 안 했으면 했다고.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냥. 그치. 생겼네 애기가 그렇더라고 그때. 그 속이 많이 상했지 뭐 그때 솔직히 명원 엄마하고 그렇게 하기가 그래가지고 안 했던 거지. 아유 마음의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었겠지. 네. 상견례는 그때 이제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오. 나는 그때 상견례를 안 했던 이유가 우리 집이 뭔가 뭐 이게 기우는 결혼도 아닌데 사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란 것 때문에 아빠가 뭔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 느낌이 나는 싫어서 그래서 내가 상견례를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사실은 제가 바로 전날 상견례를 엎었어요. 왜? 안 하겠다고? 바로 전날. 야 약속을 해놓고. 네. 시어머니가 연기자 선배인데. 그 대단하다 그것도. 어? 와. 저는 어쨌든 애가 생겼으니까 빨리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쪽 시댁에서는 뭐 결혼식 이런 거를 뭐 천천히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저한테는 사실 안 됐거든요. 이런 날짜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안 맞았고 이런 걸로 조금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많은 남자를 사실 저에게 한 다섯 번 한 거 알죠 오늘. 미안해 여보. 어쨌든 장가 오는 건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아빠가 자꾸만 너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느껴져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와. 이야. 드디어. 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야. 두 분 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그 호텔 예식 대기실이 있죠? 그 가족 대기실. 거기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된 거죠? 어. 그게 처음이죠, 뭐. 이야. 아, 대박이다. 오, 진짜요? 결혼식 날.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결혼식 날 처음. 멋지다. 아, 상견례 없이 한 거예요, 그럼? 네. 와. 야.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을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자식아! 벌써 막 얼굴 떠오르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그 지금의 시어머님 김수미 선생님이랑 해본 적 있으세요? 야, 너 그때 왜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회피형이에요. 아, 증명하시지 않구나. 회피형이세요.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오히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난 몰라. 어, 그랬나? 아, 회피형이란 말 딱 맞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아빠 기억나? 저쪽은 너무 유명한 국회의원분들, 뭐, 유명한 뭐, 연예인분들, 뭐, 선생님, 그러니까 중견 배우분들 막 이랬는데, 근데 좌석수가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좌석을 더 많이 가져가야 했고 너무 부를 분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빠 지인도 한 명도 못 불렀지 아빠 진짜? 그때 제일 죄송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편파적인 게 있는 거지. 편파적인 그 연예인 쪽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치 그 일반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약간씩 줄어들어가는 거지. 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었던 거지.
그리고 일반인들 보면은 이렇게 오는 손님 다 맞아주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운했었지. 또 울고 가셔서 어떡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계속 오셔가지고. 와. 어떡해. 많이 속상하셨나 보다. 저게 계속 아직까지 남는 게 이제 아빠 뭐 누구 부른 사람 있으면 불러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야 자리 부족해 안 돼 막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도 제가 아차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아빠 친구분이 한 분도 못 오셨어요. 섭섭한 얘기. 서운하셨겠다. 근데 이게 마음에 근데 나도 아직도 이게 있어서 있어. 그래. 그럼 아빠도 그게 있지. 많이 서운했겠어요. 진짜 서운했겠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한테 준다는 생각이죠, 사실. 빼앗기는 기분 뭐. 그 마음은 좀 서운했지요, 사실. 딸 바보 아빠는 저럴 수밖에 네. 없어요. 어느 아빠나.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 내가 명호 오빠를 만나면서 조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그 사건이 최고 큰 사건이었지. 그치. 최고 큰 사건이었지. 그렇지. 야. 진짜 신기하다. 아빠는 조이 생겼다는 말을 엄마한테 들은 거야? 그 말도 엄마가 요만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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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듣기로 엄마가 나한테 너 네 아빠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네 아빠 상처받아서 네 아빠 큰일 난다고 막 그랬었어 그때. 그때 처음 얘기 듣고 아빠 어땠어? 조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때 결혼 전이었잖아. 그래서 가슴이 뭐 철렁해가지고 눈 부으시겠어요 다음날. 아 그만 울어요. 난 저 연세 남자분 중에 저렇게 많이 우는 분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아무리 사랑하고 뭐해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마음이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막 제 자신도 모르게 막 헤매고 막 그랬어요 사실. 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하고. 아유. 왜 따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떤 잘못을 한 느낌을 줄까봐. 와.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사연을 주기 싫은 거죠. 끝까지 배려하시는구나. 조이 처음 봤을 때 아빠가 별로 안 좋아했잖아. 사실. 맞아. 뭐 계획된 게 아니었으니까는. 반가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는. 어머머. 그치.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그치. 아이고. 그 임신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치. 조이 낳고니까 그 감정이. 계속 좀 이어졌던 거지 사실. 그치 감정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그때는 막 조이 처음에 너무 그냥 뭐라고 아빠 안아보지도 않았잖아 사실.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맨날 뭐 뭐라고 했을 거야. 아빠는 왜 조이 보러도 안 오냐고. 코비만 좋아한다고 맨날 뭐라고 했을 걸. 지금 그렇게 이뻐하시면서. 네 지금 너무 이뻐하셔. 기다리. 귀여워. 뭐 덤덤했었죠. 뭐 그 과거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서로 사회한테도 서로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훅 왔다가 탁 터져버리고 애 낳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손녀딸이 이쁘다 뭐 그런 생각은 안 가졌어요. 따님은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네. 바로 고민도 했는데. 안 하고 바로 대답하니까. 근데 주인은 많이 안 닮았어요 이렇게. 얼굴도 그렇게 안 닮고 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안 닮고 오매불망 내 딸내미만 그냥 지금은 아니시죠? 지금은 조금씩 정이 가는 거예요. 근처에 살고 또 저하고 자주 보는 편이고 또 말도 이제 잘하고 제가 장난도 조금씩 쳐요. 그럼 제가 같이 맞춰주고 그러면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좀 이쁘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는. 아유. 근데 나는 그것도 기억나. 나는 엄마 살면서 아빠 우는 걸 딱 한 번 봤거든. 딱 언제? 한 번. 우리 여기 바로 전에 살던 집에서 나 되게 아팠을 때, 그때 내가 되게 힘들어했을 때. 그거 사기 당했을 때. 그 사기 당하고 막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잠들려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와갖고 손 잡고서 나 잠든 줄 알고 엄청 울었어 아빠가. 또 눈치를 붉어 있습니다. 아빠는 모르셨어요. 제가 그 알고 있다는 거를. 처음 봤어 진짜. 살면서 아빠 우는 거를 그때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자는 줄 알고 아빠가 들어와갖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 막 뭐 너무 힘든데 너무 미안하다고. 아휴 우리 아버지 어떡하면.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전 너무나 선명히 기억이 나는 게 초반에 이제 신인 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좀 안 좋게 지인한테 이제 사기를 당하면서 그게 25-4살 때예요. 근데 몇 천만 원도 얼마나 큰 돈인데 몇 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당시에? 거기서 제가 좀 무너졌어요. 너무 어릴 때네. 그 사세 때였어요. 그 사세. 그 당시에? 그 사세 찍을 당시에. 그 사세 때? 네. 막 시트콤도 같이 하고 막 이랬을 때인데 하필이면 역할이 막 아까 보셨다시피 막 감독님 거. 시청률 40% 막 이런 역할인데 미치겠다. 그 연기를 하고 차에 타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나가서 시트콤을 막 웃기게 막 코믹하게 막 또 찍고 뭐 또 투자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네, 약간 무슨 자동차 같은 인감증명서 사기를 당했어요. 전 태어나서 인감증명서는 그렇게 함부로 띄워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인감을 알았어요. 줘버렸구나 증명서를. 네, 네. 근데 그때 그것도 사실은 시작된 게 제 친구 이제 아는 사람이 효림아 너도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차 좋은 거 사드리고 너도 차 한 대 사고 이래야지. 그래서 아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서를 8통인가를 떼달래요. 한 정도 되면 뭘 8장이라고 그러면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미 다 제 이름으로 뭐 자동차 대출이면 뭐면 막 이만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제 이름 앞으로 몇 억이나 되는 돈이 대출이 돼 있던 거예요. 자동차 그랬구나. 담보 대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자기 이름으로 됐다는 차 뭐 구경도 못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 그죠.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이 쪽에서 끝난 거야. 근데 어떤 차는요? 말도 안 돼. 저기 성남시의 폐차장에 에어백 다 터진 채로 있더라고요. 다 벌 받고 다 해결되고는 해결은 안, 제가 그냥 돈을 다 갚았죠. 다 물어내고 다 물어냈죠. 그러니까 저 때 벌었던 돈이 통장의 잔고가 0으로 찍히는 순간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예. 제가 은행에서 딱 그거를 보내주고 그럼. 딱 영원히 딱 찍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아 미치겠다.
그 서로 얼굴 보면서 하면은 또 둘이가 똑같이 막 아 껴안고 울까봐. 아이고 맞아요. 껴안고 울까봐 서로 티를 못 내셨죠. 그래서 자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했던 거죠. 예. 뭐 그때 상황은 그 본인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은데 이 경제적인 금전은 쉽게 근데 갖고 있지 않은 한 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미안하고 또 해주지 못하는 마음. 저게 제일 가슴 아프셨을 거야. 내가 못 해준 해결을 못 해준. 진짜 드라마 같다 이야기가. 그때는 겨우 이제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그 사기를 딱 당하고 나니까 이제 다 내려놓게 된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아빠는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못 도와주니까 이제 그치 매일 속상해서 그랬던 거고. 근데 뭐 어떤 부모가 막 그렇게 근데 막 웬만한 부모들 어떻게 도와줘. 사실 뭐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근데 아빠는 근데 그때 아빠는 안 그래. 되게 그걸 가슴앓이를 해. 그러니까 사고는 자기가 쳐도 가슴은 찢어지는 거야. 부모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니 다른 가정 같으면 꽤 욕먹을 텐데. 야 인마 그죠 맞아요. 네가 뭘 못나서 그러지 뭐. 맞아요. 맨날 욕했을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보. 너는 왜 그런 짓을 해갖고 막 이렇게 됐냐. 그래서 맞아. 제가 그게 저는 더 슬프죠. 차라리 너 그렇게 네 맘대로 그렇게 돈 쓰고 다니다가 네가 그렇게 사고를 치지 네가 돈 관리한다면 막 이렇게 차라리 혼내셨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게. 네. 네. 야. 아빠 나한테 그때 쪽지 써준 거 그거 기억나? 쪽지 많이 써줬지 뭐. 쪽지도 쓰셨구나. 그래서 아빠 그때 매일매일 편지를 쪽지를 써줬잖아. 아빠 그거 다시 읽어본 적 있어? 없지. 너를 줬는데. 두 번씩은 읽어본 적이 없고. 아 진짜? 쓰면서 읽어보고서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붙여놓고. 울었어. 쓰면서. 아, 편지 쓰면서 울어? 나는 그 편지 보고 나도 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 그 맨날 아빠가 출장 가거나 그게 거의 한 매일매일 쓴 게 아니라 출장 갈 때마다 출장 갈 때마다. 그게 그래서 그 종이 하나하나 내가 모았다? 근데 그게 꽤 되는 거야 양이.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그걸 계속 쓴 거야 아빠는. 와 진짜 뭐 대박이다. 눈에 보이는 메모지 그냥 종이에 그, 아무데나 그냥 쪽지처럼 남기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봤어? 쪽지? 어때? 기억나 아빠? 다 내 글씨인데 뭐. 풀하시구나.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다 모아놓은 이게 거야. 이게 다 아닌데. 근데 뭐 이사 다니면서 이사 오면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딸내미가 잘 살고래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뭘 잘 살아 잘 살기는 진짜 말 드럽게 안 듣는데. 지금 아들 하나 더 키우고 있는데 진짜. 아이고 아, 잘 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직접 이렇게 할 기회는 많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서 이래서 가족은 대화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살펴보지 못했구나. 아니 그 이렇게 효림 씨가 보기에 아빠가 그 사위를 보는 그게 어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남아 있는데 그냥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자리에 그 무대 들 신 봤는데 사위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대신 왔는가? 저 이리 와봐.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자리도 있구만. 아, 어딜 나와? 어딜 나와? 마이크까지 달았어요. 지나가다가. 어딜 나와? 자리 대표놨구만.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어우, 반가워요. 박명호 씨. 예. 아이 뭐. 아,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얘기 안 됐어요. 아, 그냥. 그럼 천독하니까 왔다가 다 어지러워. 아는 분들이고 이래서.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어머니랑 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셨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아, 근데 그 상견례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어떤... 맞아요. 하루 전에 네. 뭐 못하겠다고 그래서 화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하루 전 일주일 전도 아니고. 저도 전화로 얘기했어요. 어머님한테 뭐라고.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내일 상견례 그냥 오미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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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미트야. 삭제. 삭제. 바로 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효림이가 좀 애도 있고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대. 그래. 쉬라 그래. 쉬라 그래. 상견례가 뭐가 중요하다. 어머니 쿨하시다. 아니 나는 이제 사실은 보면서 좀 놀란 게 어쨌든 아버지는 이제 기사로 알게 된 건 아셨잖아요. 아, 그거는 예. 그러면은 이제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뵈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계셨다는 게. 아, 그때 뭐 테레비 보고 근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네네.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아, 예. 어?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보던 건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어서 일단 예? 끝까지는 보고 TV를 네. 주객이 전도된 거네? 보고 방에서 안 나오시길래 네?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한대 때리고 싶죠. 언니. 아니 나간 게 아니고 잤다고. 볼 거 다 보시고? 아버님 가신 거 같아. 어느 순간. 그래서 안 보이시길래 뭐 가셨나? 어디 가셨대? 그래서 아니. 어디 지방 가셔서 아 그럼 제가 갈까요? 그때 여기 왜 나온 거야? 말라고 그러셔서 안 가고 지금 왜 나왔어?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나도 출연자. 아니 나가 그냥. 좀 가. 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 얘기하시고요. 여기.